내가 군대에서 불침만 근무나면 위병소 근무 쓸때 심심하니까 후임들한테 막 그런 얘기를 해준단 말이야. 보통 2시간인데 2시간이 너무 긴데 그 얘기할 때는 진짜 너무 빨리 지나가고 막 부족해가지고 애들이 막아 다음에 더 듣고 싶습니다 막 이랬단 말이야. 이렇게 짧게 이야기하기에는 아이, 그럼 길게 얘기해. 내가 알아서 추릴게. 안 돼? 아니, 지금 그게 딱 좋아서 이런 거. 너랑 나 지나가야 돼? 기억이 다르게 돼 있는 것도 있잖아. 나 솔직히 말하면 기억이 좀 와전된 부분이 좀 있거든? 니휠 뽑은 것도 니가 뽑았는데 안 뽑았어. 아니야, 이거 선장님이 뽑았다니까? 니가 뽑아가지고 선장님이 니한테 화냈잖아 소리 지르면서. 내가 확실히 기억해 진짜 내가 줬잖아. 뽑았어? 진짜 니 지가 뽑았. 내가 후임들한테 맨날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는 진짜 막 완전 첫 번째 풍랑을 했다가 기항을 했다가 다시 나갔을 때 주변에, 그러니까 밤이었는데 주변에 배가 하나도 없고 저 끝에가 진짜 바다인지 하늘인지 진짜 막 까만데 이만한 보름달 떴을 때 기억나나? 나는 진짜 그거를 잊을 달이 근데 수가 빨간색 없어. 아니었어? 그게 약간 붉은 달 아니었어? 아니야! 내가 완전 기억하는데 진짜 완전 센 노래가지고 내가 그때 얘기했잖아. 그 트루먼 쇼에서 아, 김캐리한테 이렇게 조명 비추는 것 어어어어어. 같다고, 우리 눈앞에서 우리한테만 이렇게 라이트 비추는 것 같다고, 영화 같다고 내가 그렇게 얘기했었는데 뭘또 빨간 달이야? 그러면은 뭘 그러면은야? 내가 아니 맨날 왜냐면 뻥치지 마. 항해 일지에 붉은 달이 떴다라고 써놓은 게 있었거든. 그거는 둘째 날인가 보다 그러면. 뻥치지 마. 근데 그때 진짜 막 니랑 막 계속 막 아, 이래서 우리가 왔지 막 그러면서 진짜 막 눈앞에 이만한 달 있고 우리들이 막 이상한 노래 부르고. 야 봐봐. 우리가 안 봐, 뭘 봐. 도쿄에서 이렇게 내려왔어. 너무 뻥치고 맞아, 시간. 요코하마에서